선생님 안녕하세요. 못해요. 뭐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몰라요 선생님. 일단은 어디 도망가?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멋졌다고? 난 나이 어려.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면 아 이쁜 아이다. 예. 너무 갓 오 얼굴 나왔다. 일로 일로 와요. 뒤로 뒤로 조금 더. 예. 여기 앉으세요. 너무 앞에 가지 마시고.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제가 나이 많이 먹게 보여요? 아니요. 나한테 나이 많이 먹었다고? 나이 안 들어 보여요. 뭐 이 선생님 나이가 막 엄청 많대? 몰라. 일단은 전 보시고 이름 저 이래! 말하시고. 빨리 나가. 네, 이름 얘기하지 말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이 안 나오네. 언니를 보면 단어가 생각이 나. 울지 말고 오지마. 벌써 울어보면 나 어떻게 하냐. 그냥 모르겠어.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그 하춘하의 물새한 마리라는 노래 있지. 애로게 느끼며 혼자서 있는 뭐 그 생각도 안 나네. 물새 한 마리 짝을 지어 놀던 이는 어디로 떠나기에 나 울어서서 머나먼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응? 사랑이 있어도 애로운가 보네. 응? 언니.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울증을 지금 하애가 아니잖아. 무엇 때문에 우울증이시죠? 어? 그냥 냉정하게 볼게요. 그냥 울거나 말거나. 나도 울 힘도 없다. 너무 많이 울어서. 울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왜 자꾸 사람이 사람한테 꼭 버림을 받아 사람이 사람한테 버림을 받아서 꼭 받은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네. 근데 언니 가슴 속에 한자락에 자꾸 버림을 받았다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지 난 모르겠네. 긴급만 대답하세요. 아니 맞아요. 응? 네 맞아. 그냥 아저씨가 계셔도 나한테 채워주지 못한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맞아. 너무나 많이. 네. 그러니까 아저씨의 품에 기대고 싶어도 아저씨의 품에 기댈 수 없는 내 인생이 초라하노라. 또한 누구한테 기댈 수 없는 내 인생이 초라하노라. 빨리빨리 세워라 가라. 빨리빨리 세워라 가라. 그래서 난 늙으면 빨리빨리 가게. 지금까지는 엉뚱하잖아. 그치? 네. 근데 이제 이거 말 한번 물어볼게. 네. 누가 이렇게 도박을 좋아하시는 거야? 저희 신랑이요. 신랑? 도박? 네. 도박이 다 망했네. 네. 언니 미안해. 도박이 망하고 진짜 이쁘시거든? 진짜 얼굴이 이쁘시거든? 근데 내가 이 말하면 큰 실수할 수도 있어. 왜 이쁜 언니를 두고 아저씨가 바람을 피웠을까? 알고는 계셔요? 네. 알고는 있으면서 참으신 거예요? 아니, 오늘 며칠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네. 근데 네.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 네. 왜 이런 말 하냐면 네. 아저씨 인생도 불쌍해. 아저씨 인생이 왜 불쌍하냐면 언니 인생도 불쌍하지만 아저씨 인생도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저렇든 아저씨가 한자락에 어? 희망을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같아. 원래는 아저씨가 평범한 사람을 아니었다고 그러셔. 좀 건달? 깡패? 좀 노는 쪽이
손 들었어?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반달 깡패? 네.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이 없었다고 그러시네. 네. 그 우리 네. 그 기준님의 아버지가 네. 친아버지한테 네. 신랑이 네.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언니 한번 물어볼게. 네. 언니 동기 일신간 중에서 네. 동기 일신간 중에서 네. 누가 그러니까 언니 신랑이 네. 도장 찍어준 것도 아니고 언니가 찍어준 것도 아닌데 그 언니가 급한 마음에 뭘 서류를 맡긴 것 같아. 서류. 다른 사람한테? 내 동기 일시간한테. 그러니까 도장이라든지 인감을 네. 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언니가 처리를 못하고 네. 뭔가를 맡긴 것 같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말 하냐면 네.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봐. 네. 집이 한 채 보여. 네. 아파트가 한 채 보여. 네. 아파트가 보이는데 이 아파트를 갖다가 그 서류 하나를 언니가 잘 그 사람한테 잘 뭐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 네, 이 사람이 네, 네. 언니 몰래 네. 언니 아저씨 몰래 네. 이 서류 가지고 이 집을 다 해먹어 버렸어. 네 맞아. 이걸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 그치? 네. 그러고부터 아저씨가 노름에 손댔다고 시작 그러시네. 아니 좀 결혼 생활 그때 초기부터는 좀 그런 게 보였었는데 살면서는 더 이제 심해진 이게 낙이 없어져 버린 거지. 예, 내가 예, 그나마 예, 내 식구들하고 예. 살려고 자기도 고생해서 예. 집을 하는 말을 했다 이 말을 예, 하는 거야. 예. 응? 말을 하자면 결혼 생활했을 때 자기가 품에서 다 자식을 키우지는 못했다고 그러셔. 네. 신랑이 예.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가 하나는 여기 보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친정에 보내놨다든지 네. 그렇게 해놓고 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네. 내 식구 내 저기 자네 데려오려고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을 마련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 집에 들어가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집이 깡통집이 돼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때부터 아저씨가 정신적으로 놔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생활을 하시는 게 그냥 아저씨가 노름에 빠져버리고 유흥이라 그래야 되지. 네. 유흥에 빠져버리고 네. 말을 하자면 네. 여자에 빠져버리고 네. 응? 맞아. 언니는 언니 신랑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욕할 수가 없겠다. 그치? 네. 남이 그랬으면 네. 네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을 하겠는데 내 동기가 재산을 말아먹어버렸으니 언니는 신랑 앞에서 죄는 죄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네, 응? 그 아무 말 못해. 그 죄인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네. 지금까지 죄인이야.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응? 그러니 참 오늘 점을 보면서 마음 좀 아픈 게 아, 이런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자기한테는 큰 재산이었단 말이지. 자기한테는 네. 모든 재산이었는데 한 방에 그 그냥 물어보고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그 나한테 이렇게 보증을 좀 써달라든지 뭘 좀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서 빌려줬다면 억울하지는 덜 했을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것도 없이 네. 자기 그냥 네. 언니 실수했잖아. 언니 실수. 네. 어? 뭐 아니라고 맡긴 거야? 아 그때 아파트 이제 들어가려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여동생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거 이제 빌려주니까 제가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민등록을 도장이고 다 줘버린 거죠 제가. 걔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는 이제 돈을 빌려야지 그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빌리기 전에 그 아파트를 가지고 다 장난을 쳐버린 거야? 아파트를 이제 우선 걔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지. 근데 아니 아파트에 들어갔지. 근데 이제 걔가 뭐 이제 도장이랑 뭐 이런 거 다 필요하다고 달래는 거야. 가지고 나는 그냥 그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미안한 감에 이제 그렇게 다 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다니 이제 그렇게 다 뒤집어친 거지. 참 사는 낙이 없겠다. 네. 정말 없겠다.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거든. 근데 이 돈 왜 안 받아? 아니 안 줘요. 미치잖아 아니냐? 아니 상대 안 하고 살아. 그렇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나옵니다. 어? 절대로 줄 사람은 아니야. 절대로 줄 사람 아니고 그러나 언니 돈 가지고 가서 이 사람 편케 편안하게 살지는 못할 거라고 그러셔. 어? 집은 넓고 높게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고생 바가지로 그냥 빚 좋은 길 살고란 말이지 빚 좋은 길 살고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언니 뭣도 살 생각하셔. 어? 이제 요즘에는 다 이렇게 형제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 필요 없지. 여기 형제간에 날 도와준 척 하면서 뜯고, 저기 형제간이 날 도와준 척 하면서 뜯고, 어? 그래서 아까 물새 한 마리를 불렀나 보네. 외롭게 서 있는 물새 한 마리. 물새네, 어? 여기도 못 보고 저기도 못 보고는 물새 한 마리, 어? 가슴 혼자. 근데, 참, 다른 사람처럼 이혼을 하란 말도 안 나와. 왜? 참 사랑을 많이 하네 신랑을. 그래도 대답을 해주셔야 저도 말을 합니다. 아니 그냥 살아요. 그냥 사랑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도 마음속에 신랑이 한 푼 돈을 안 갖다 줄지 모를지라도 응? 그도 가슴속에 신랑이라는 끈이 나한테 큰 그 언니가 없다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라는 끈 잡고 사는 것 같아. 그게 마음이 아프면서 그래도 남들처럼 자식 새끼 버리지 않고 어? 다른 사람들처럼 바람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지켜봐 준 게 오늘 무당으로서 고맙네. 근데 내년부터 내 혼년부터 네. 언니 괜찮아? 어? 자식 하나가 아니라 매기를 살 자식이 있어. 자식 하나가 있는데 이 자식이 언니를 매기 살려줄 자식이 하나가 있어. 이 자식 하나 믿고 살아. 네.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아, 내 자식한테 그냥 보상 받는가 보다. 내 자식이 해주는가 보다. 지금까지 웃었던 인생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14년 그 무렵 정도 말을 하자면, 내가 그냥 정말 우울증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부르셔. 그 무렵에.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심하게 우울증으로 그랬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나마 지금 많이 낫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나 지금도 내일이 당장이 불안해. 늘 당장이 불안한다고 누가 나 돈 준 사람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내년 내 혼년부터는 괜찮다 그러시니 오늘 그냥 가서도 괜찮아. 네. 물어보고 싶은 말. 네? 물어보고 싶은 말. 아니야. 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구독자로 오셨는데 물어보고 싶은 말씀 물어보세요. 아니 전 너무 잘 봐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오늘 지쳤어 사실은. 어? 안 울어도 돼요. 안 울어도 상관없어. 또 한 가지 복제했네. 언니 한 가지 큰 복제했다고. 복이요? 어. 뭔 복을 지었냐면 한번 물어볼게. 언니 네. 진짜 큰 복제했다니. 네. 나무 조상, 언니 조상은 네. 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네. 네, 묘가 있는데, 이렇게 묘가 있어. 네. 언니 선산에 네. 묘가 있는데, 어떤 분의 묘는 잊어버리고, 나무 묘에다가 열심히 공들였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네. 그게 작년에 찾았어요? 예. 네. 열심히 이분이 도와줘도 도와줄 거야. 네, 어? 네. 이분이 도와줘도 도와줄 거라고 네. 나무 묘에서 네. 열심히 자기 묘인 줄 알고 공들였던 사람은 아마 언니네 식구밖에 없을 거야. 맞아요. 다른 사람도 있나? 다른 사람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저물 보다가 네. 또 이런 점은 또 처음이네. 어?
딱서 나무 묘를 갖다가 자기 모인 줄 알고 판 사람은 내가 봐도 나무 묘에다가 자기 할머니인 줄 알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그 음식 싸서 그따 갖고 바치고 그런 것은 처음이네. 네. 잘했어. 어쨌든 저렇든 남이 받아 먹든 누가 받아 먹든 고맙게 받아 먹었으면 된 거잖아. 네. 그러니 구분이는 오고 잠깐 잠시 따라와서 고맙다고 그러네. 고맙다고. 내후년부터 내년부터 내후년부터는 언니 울 일 정말 없어. 언니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집 그 조그만한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집이 조그만하게 보여. 네, 근데 단 저기 옛날 그 연립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소리통 그런... 터지게 보여. 네. 그 집에서 앉을 자리도 없게 보여. 네. 엄마는 알지. 네. 그렇게 사는데 내후년부터는 이 집에서 이 집에 10배, 20배 말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야. 그 집에서 살 길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네. 이거 점사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점사를 봐줬다고 대충 봐주는 거 아니에요. 네. 어? 진짜로 아까 지금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네. 나무 묘에다가 공 열심히 들었다고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한테 들었대. 네. 그 묘 자리가 할머니 자리였대. 네. 어떤 이런 모를 할머니 자리였대. 그러니까. 이 묘를 할머니 자리였다 공 열심히 들었는 거 고맙다고 그 할머니가 도와주신다 그러시니까 네. 오늘 울고 가지 말고 웃고 가라 그러시죠. 네. 응? 좀 작게 봐줬다고 뭐라 그러지 마. 네. 나 오늘 좀 지쳐서 그래 미안.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마워요. 네. 들어가세요. 네. 화이팅! 네. 내년부터는 우리 저기 진짜로 네. 돈 셀 일 있어. 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 나라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서민들이 울어요. 서민 좀 살려주세요, 나라님. 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불러야지. 끝.